네, 지금 아마 방송 켰는데 우리 키스 이분들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야. 1분에서 그쵸. 5분 정도 걸리니까 저희도 휴대폰으로 저희 걸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나안 떠? 아, 이거. 오, 잘 나온다. 소리. 저희도 휴대폰으로.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우리 키스 이분들 댓글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켰습니다. 네, 우리 키스미들 들어오고 있나요? 딱 키스미들 어느 정도 딱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오늘 12주년 축하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체크 먼저 할게요.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나요? 아, 이게 이제 딜레이가 살짝 있는가 봐요. 아, 가루가 가루로 보여서. 네네. 영어로 해야 될것 같은데. Ladies and gentlemen, 목소리가. 되게 잘 들리는데 가로로 세팅을 돌려주시면. 세로로? 세우는 거? 네, 세로로. 지금 세로로 이게 세우면 이게. 화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저희의 얼굴이 안 보인답니다. 댓글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얼굴이 나잘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세로로 하면 여기 케이크나 이런 것도 안 보일 텐데. 뭐 이렇게 가도 될것 같습니다. 예. 카메라를 형 조금만 그럼 가까이 주시겠어요? 지금 어때요? 어디까지 나와요? 아, 오케이, 괜찮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 키스분들 다 좋았나요? 키스분들 중얼 좀잘 보여야 되니까. 예. 자, 이렇게 하면 반대쪽으로 하면 댓글 때문에? 근데 이거 아마 IGTV 그거 저장하실 거잖아요. 한거 저장하실 거죠. 그러면 댓글이 안 보이지. 네. 모르겠어요. 저그 저장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요? 한번 확인. 지금 그게 새로죠? 새로운 거.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요. 근데 형 들고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받쳐서 제 딱. 예. 네. 그래. 새로 하자, 새로. 또 이제 사실 형 우리보다 이거 봐주시는 키스분이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 형도 뭐 어떻게 할지 몰라 지금. 네, 그러면 형이 이렇게 찍어주는 걸로. 만약에 뭐 여러분 많이 흔들려도 이해해 주세요. 아니면 카메라를 세워서 이렇게 한번 우리 네 세워서 한번 그 고정 한번 해볼까요? 돌아가는데 뭐야 이거? 고정 거 좋네요. 고정을 하면 네 고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게 보기 편해야 되니까. 네, 댓글 한번 하나 읽어드릴게요. 찍어주는 분 감사합니다. 올라왔지. 조금만 더 우리가 꽃이 없어졌다. 오케이, 오케이. 또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게. 오늘 말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댓글 확인하고 바로 정식으로 저희 인사드릴게요. 오케이, 딱 좋아요. 사랑해요. 아, 예, 저도 사랑합니다. 좋아요. 이게 지금
내 휴대폰이 지금 화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안 돌아가죠. 예, 아, 내 건. 어제 오래돼가지고. 아, 이거를 누르면 그렇게 되고요. 네. 내리시면. 잠시만요. 제가 이 갤럭시를 사용을 안 해서. 아. 이거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잘 몰라가지고. 자, 정식으로 오랜만에 또 우리 키스 분들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유키스 이준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키스가 12주년을 예. 맞이하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먼저 우리 유키스라는 그룹이 예. 2008년도 8월 28일에 데뷔를 해서 지금 이제 2020년도 8월 28일이 되었는데요. 시간 정말 빠르네요. 그죠, 준혁 씨? 생각보다 네. 되게 저는 뭐 12년이라는 시간을 사실은 함께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형과 그다음에 저희를 응원해 주신 선생님들이 아니신가. 아, 근데 또 저희 유키스라는 그룹에 이렇게 멤버들이 뭐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준영 씨가 예. 또 이제 또 유키스를 합류하면서 또 이제 유키스 그 무대를 또 완벽하게 채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네, 12주년을 또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무대에 있는 무대에 있는 우리 훈이 형. 네, 우리 훈이도 참 같이 이렇게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 곧 우리 훈이도 10월에 전역해서 돌아오니까요, 여러분 군대에 있는 해병대에 있는 우리 훈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고 형이 되게 멋있어졌어요. 네, 정말 진짜 더 원래는 남자다운 운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남자다운데 더 멋있는 네, 훈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먼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앞에서 사진 찍었잖아요. 네, 예. 우리 정말 해외에서도 많은 우리 키스미 분들이 이런 뭐 화환이나 뭐 저희 사진 이렇게 꾸며가지고 선물도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셨고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저희 지금 멤버 이렇게 사진도 넣어서 케이크도 주셨고 이렇게 꽃도 선물도 많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스태프분들 네. 간식까지 맞아요, 맞아요. 신경 써주셔서 네. 보내주신 팬분들께 네. 마찬가지로 또 편지로 오늘 도착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받아도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어느 무대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열정적으로 했잖아요. 그럼 그렇죠. 뭘 자꾸 왜 이렇게 키스미들이 한테 미안한 거예요? 이런 말 하면 그죠? 네. 그만큼 뭐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 그냥 좀 미안한 마음도 많이. 예, 그게 사실은 좀 예. 자리에 제 마음속 안에 좀 막 되게 많이 자리 잡고 그죠, 있었던 예. 것 같아서 되게 많은 생각이 좀 오갔던 오늘 하루였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예.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저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고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것 자체. 왜냐면 작년에는 저 혼자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 군대에서 네. 진짜 진짜 멤버도 보고 싶고 네. 막 이랬는데 네. 작년에는 아마 저 혼자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좀 든든한 형이랑 이렇게 세현이 형이랑 키스미 여러분들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네요. 올해는 진짜 우리 준영이가 이제 유키스의 멤버 준으로 합류하면서부터 유키스의 이제 음악 스타일이나 이런 무대도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저 수현이 생각을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먼저 우리 준영 씨는 네. 먼저 유키스에 합류하고 나서 이제 많은 우리 활동을 했잖아요, 정말. 그죠. 네. 근데 추억 좋은 추억도 굉장히 많았고 한데 제일 기억에 남는 뭐 노래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무대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럼 한번 우리 키스님들한테 말해줄 수 있나요? 사실 저는 네. 아무래도 제가 처음 홍대에서 했던 쇼케이스 아 저희 데뷔 전날 그러니까 그 앨범이 나오기 앨범 발매 전날에 아마 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기자분들도 와주셨고 또 팬분들도 와주셨고
저한테 너무나 또 생소했던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하루여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되게 두근거렸고 그때의 그런 긴장감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건강한 긴장감과 그런 설레임이었던 것 같아서 그냥 못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당연 꼽으라면 저는 네. 첫 쇼케이스 예. 그 사실 이제 그때는 이제 팬분들이 없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쵸, 그쵸. 앞에 기자님들이 거의 한 200분 넘게 이제 또 되게 많이 네, 와주셔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네, 긴장 많이 했죠. 저 근데 제가 얼굴에 땀이 잘 안 나는데요. 네, 손에 땀 많이 나잖아요. 손에도 땀이 많이 네. 나는데 네. 제가 그날 진짜 오랜만에 얼굴에 땀이 났어요. 원래는 저는 얼굴을 말고 몸 맞아, 몸에 많이 몸에 좀 많이 나는 네.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이제 뭐 스태프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물론 스타일 아 왜냐면 이제 이게 네. 아,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은 되게 좋아하셨는데 스타일리스트 선생님은 이제 네. 조금 이제 저 때문에 골치 아프셨죠.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근데 그날은 얼굴도 땀도 많이 났고 그만큼 네. 너무 긴장이 많이 됐던 하루였고 세상 대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형들이 이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되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구나라는 점에서 또 공부도 됐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 형들은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하면서 되게 뭐 제 안에서 존경심도 생기게 됐고 또 이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누군가를 사실 응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그냥 뭐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막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시는 뭐 메시지라던가 편지를 보고 사실은 굉장히 힘을 많이 얻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잘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뭐 행복합니다. 행복해. 네. 그렇습니다. 형은 그러면 어떤 데가 가장 아 저요? 진짜 저는 데뷔 처음 때부터 지금까지 예 진짜 많은 추억이 있었고 다 잊지 못할 추억인데 아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네. 저는 드림 콘서트 무대도 우리 같이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드림 콘서트 무대라는 그러니까 약간 꿈의 무대잖아요. 근데 처음 이제 드림 콘서트 무대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떨렸었고. 사실 이제 저도 그 드림 콘서트는 진짜 무대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했는데 그 무대가 기억나고 우리 같이 이제 뭐 우리 준영이 합류하고 나서 이제 끼부리즈만 활동하면서도 이제 드림 콘서트 처음 이제 한 적도 있었는데 예, 그 일단 진짜 기억이 많이 남죠. 이렇게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진짜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많은 진짜 지금도 예, 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겠지만 그런 뭐 그냥 한 분 한 분 되게 많이 소중했던 것 같아요. 어느 무대 가든 진짜 뭐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정말 저희 많이 응원해 주셨던 분도 많고 진짜 방금 아까 준영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사실 자기 자신 챙기기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뭐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이제 이렇게 일단 응원해 주시는 응원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항상 감사했고 앞으로도 예, 더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저희가 이제 국내 팬분들 키스미 분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음악 방송 끝나고 작게나마 미니 팬미팅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음악 방송 가고 그러면 이제 또 직접 이제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았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해외 팬분들도 만나러 가고 네 왜요? 아니 이게 말 끌어서 좀 죄송한데 흑발 잘 어울리죠? 갑자기? 감사합니다. 네 좀 어려 보이고 싶어서 한번 해드립니다. 되게 잘 어울리십니다. 갑자기 깃발이 좀 보이시죠? 칭찬해 주시는데 저 형 흑발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죠? 잘 어울려요.
방제됐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우리 그 사인회도 굉장히 많이 했죠. 아 그쵸 사인회. 일단 사인회 할 때도 가까이에서 이렇게 우리 키스님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고 또 이제 해외 공연 가면은 진짜 저희 남미 투어도 했었고 뭐 미국 투어, 뭐 유럽 투어도 했었고 굉장히 좋은 좋았던 기억도 많고 우리 준영이랑 이제 일본에서도 정우 투어도 하고 아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죠. 이게 이제 뭐 사실 새로 이렇게 원래 기존에 있던 그룹에 들어와서 이제 그 활동했던 멤버랑 이렇게 섞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근데 이제 또 잘 따라와주고 본인이 정말 100% 200%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 지금 뭐 12주년 예, 위키스라는 그룹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까 이제 댓글로 보니까 우리 준영이가 들어오면서부터 위키스는 완성된 그룹이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예, 정말 맞습니다. 굉장히 원래는 잘했지만 이제 또 같이 섞여서 이렇게 같이 묻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무대를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어려운데 정말 많이 연구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요.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동생이고 너무 이쁜 동생입니다. 일단 그러면 그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유키스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아 유키스.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 네. 저도 생각해볼게요. 저는 사실 굉장히 많아서 제가 저희 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저는 뭐 진짜 엄청 많아요. 뭐 유키스 노래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좀 기억나네. 끼부리즘 활동했을 때 그 발라드곡. 아 너 하나만. 그냥 왜 내 파트 불러요? 아니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 형 파트가 더 좋은데. 사기에 멍하니. 아 그 가사는 아닌데. 눈물이 또 하루를 보내. 저희 스토커 아예 뭐지? 아 끼부리즘 활동하면서 그거 예. 네, 다시내게로 마셔 노래 좋고. 다시내게로 마셔. 그다음에 혹시 그 노래 알아요? 저 유키스 노래 중에 키스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키스미. 나나나나 키스 미 I feel love 나나나나나 키스 미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오래된 노래예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오래된 노래고 드라마 OST 이렇게 들어갔던 노래였는데 네, 좀 드라마 OST 들어가는 게 살짝 조금 아쉬웠던 이제 오래 꾸준히 갖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있어야 되는데 좀 살짝 아쉬웠던 그런 네. 네 맞아요. 댓글에 레알스쿨 끝나고 했던 거. 아 레알스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게 이제 그쵸 그때 당시에 엄청 예전이고 되게 그때 이제 재밌게 봤어요. 동호랑 기섭이 형 예 있었고요. 같이 이제 드라마 나왔고 그때 이제 OST로 나왔던 곡이고요. 어떤 노래 있어요? 이렇게 노래 중에 저는 놀이터 수록곡인데 누가 그래? 누가 그 말해봐 왜 누가 그래 오 네가 아닌 다른 여자가 또 있다고 해. 노래 좋죠. 내가 그래 내지 않을게. Come on baby 그러니까 내게 말해봐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아 노래 좋죠. 아 노래 좋아. 노래 좋아. 저 이 노래를 사실은 이 노래를 그러니까 이 앨범을 기점으로 제가 이제 처음 그 앨범에 랩메이킹을 네. 참여하게 됐고. 아 그렇죠. 네. 사실은 옛날부터 써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유키스라는 팀의 랩 메이킹을 참여하게 된 곡들이 놀이터. 놀이터가 그 안에 있던 곡들 거의 다 이제 같이 다 했거든요. 이제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누가 그래 저 밀었잖아요. 놀이터 형들 할 때. 아 그죠. 근데 약간 그때 기억나는데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저 누가 그래요? 아, 형 진짜요? 제가 했어요? 오 형들 아 진짜요? 반짝반짝.
근데 이제 우리 준영 씨는 약간 이제 그 유키스 합류하고 나서도 그 전에 합류하기 네. 전에 했던 곡들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아, 그렇죠. 우리 이제 우리 준영이가 합류하기 전 유키스 노래 중에 이건 진짜 내가 들어도 너무 좋았다 이런 곡이 있어요? 저는 근데 진짜 노래 엄청 많거든요 저희가 옛날이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성향이 옛날에는 조금 춤추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런 춤추는 노래들을 되게 네. 좋아했고 네. 옛날에는 스탠딩 스틸을 되게 좋아했어요 뭘 이 친구가 뭘 압니다 형이 그때 그거였나요? 금발 그 아닌가? 아니 그 훈이가 금발이었어요 훈이 형이 금발이었군요 네, 저는 이제 스탠딩 스틸 엄청 적극적으로 읽었죠 아. 네, 너무 좋아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스탠딩 스틸이라는 노래가 완전 댄스잖아요 뭐 네. 춤 같이 춰봐서 알겠지만 네. 완전 댄스인데 원래는 그냥 기타 그 기타 소리로만 가이드 녹음이 왔었어요 나 아무도 안 찍혀요 네, 안 찍혔고 뭐 댄스 느낌이 아니고 약간 그냥 기타 하나로 그 약간 둥딱 이것도 그냥 기타 이거로 이런 느낌이었고 이거는 어쿠스틱으로 내도 저는 네. 무식할 정도로 어쿠스틱 한번 합시다 네. 저 좋죠 So cool, when to me, to me, like. 그건 랩 이번에 아, 그 모든 랩은 형이 아 죄송합니다 랩 안 네. 못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되게 추억이 많죠 뭐 우리 준영이도 이렇게 유키스에 합류해서 같이 열심히 활동했지만 진짜 유키스 곡들도 굉장히 많이 무대에서 하고 많은 추억이 되게 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느낌이에요 더 네. 본인만의 느낌 색깔 찾아가지고 또 무대에서 또 키스 그룹 위해서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많이 진짜 되게 재밌었잖아요 네. 오늘 굉장히 기분 좋고요 진짜 이렇게 뭐 지금 이제 훈이가 없지만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제 여러분들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 볼 수 없는 게 진짜 많이 아쉽지만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봐주신다는 것 자체도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일단 댓글 좀 읽고 가볼까요? 여러분 댓글 읽기 타임 수현 OPP의 입장 아, 준영이가 지켜준 3년 잊지 못해 네 이렇게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화면이 왜 이렇게 깜빡이게 끊기죠? 그러게요 저도 그러네 되게 굉장히 렉이 없네요 저는 렉이 되게 심합니다 심한데 You kiss is wonder 아, 네, 준영아, 고마워. 아, 그리고 또 그 댓글 보시면서 네. 저희가 또 이제 싱글즈를 촬영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또 싱글즈. 아, 같이 했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네, 왜 따로 됐을까요? 그러게요. 네, 똑바로 하시니까 같이 해야죠. 근데 약간 그 분야가 좀 달랐잖아요. 아, 그렇죠. 형은 네. 이제 또 이제 틴탑 형들이랑. 네, 저는 이제 뭐 예전에 이제 활동했던 그런 컨셉으로 와서 했고 우리 또 이제 배우 이준영으로서 또 이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약간 이게 각자 분야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게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렇죠.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준영이는 배우로서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자리도 잡아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많이 쉬고 있었거든요. 예, 네, 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명특급 나가면서 이제 다시 저희 유키스 곡 또 많이 알아봐 주시고 또 이제 예전에 무대 영상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 해 주셔가지고 예, 네, 저도 좀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봤는데 또 이제 원래 알렉산더 형이 했던 이 여우 같은 걸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파트를 우리 준영이 했거든요, 여러분. 또 세련된 다른 또 이제 우리 준영이만의 또 이게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그 만만하니 그걸 삼도 형님이 이걸 하시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다. 네, 저는 그 소름 돋았네. 왜냐면 이제 유키스의 네. 그 곡을 좋아했죠. 사실 무대를 찾아서 못하는 걸 알고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건 아니겠지 수련회 때 예? 같이 막 춤추고 했었었는데 아 수련회에서요? 중학생이었잖아요 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안무를 따주는 친구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 안무에 특화해 춤? 아 네 그 멤버들 중에서도 저는 사실 그 안무 따는 걸 되게 잘 못해요 안무를 이렇게 제가 보고 직접 이렇게 외워서 추는 걸 되게 못하는데
그걸 담당해 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 너는 여기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돼. 가다 보니까 여우 같은 걸 예, 그 여우가 이거다. 네.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 그러냐 해서 이제 할 때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오늘 아까 형이 네. 말해줬잖아요. 너 뭐 너랑 이제 산더 형이 했던 그 버전이랑 되게 얘기가 네 있어요. 그 형 그 유튜브에 있어요. 또 이제 그래서 오늘 사실 메인 그 가타나면이 우리 준영이에요. 아 그래요? 약간 이게 손이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약간 산더 형은 이렇게 벌어진 약간 요리, 진짜 딱 누가 봐도 여운데 약간 뭐라 그래서 해야 제가 느낌 있는 형. 제가 그래서 아까 찾아봤는데 그래서 저도 약간 그 올드스쿨을 좀 지향하는 성격이라고 네. 저는 그 산더 형이 네. 산더 형님께서 하셨던 그 이 포즈가 조금 더 내리에 박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저의 뭐 여우 같은 거를 좋아해 주시는 감사드리고 네, 약간 이제 세련된 네, 댓글로 세련 버전 만만한 여우 같은 거 이제 됐어 여우 같은 걸.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 비유 유행 빨 오랜만에 노려보니까 저 약간 그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네. 썸네일이 뭐죠? 썸네일 뜻이 바타라면 아 바타라면이요. 그 처음에 이제 그 유튜브 해보셨죠? 유튜브 들어가면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사진. 아 그게 썸네일인가요? 네. 그냥 바타라면 아. 바타라면 아닌가? 오 형 되게 아우 저 요즘에 신세대인데 예, 약간 네 예, 제가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오, 네. 제가 사실은 수윤이 형한테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뭐 레코딩할 곡이 있어서요 이제 녹음실 가다가 이제 형이 줄임말에 대해서 신조어죠. 예, 신조어에 신조 요즘 유행하는 뭐 그런 말들을 저한테 이제 문제로 내줬는데 네. 제가 못 맞췄습니다. 저거 기억나시죠? 저 형이 써주는 저거. 저건 제가 알려줬던 거. 오전 치고. 아, 저 기억이. 오전 치고? 네. 자, 맞춰볼게요. 네. 맞춰볼게요. 진짜. 네. 아, 웃지 마세요. 진짜. 저 맞춰볼 거예요. 네. 댓글 보지 마세요. 어어? 어, 보는 줄 알았어요. 오.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오빠 저녁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먹어요? 네, 치킨 먹까지 하고. 어 근데 치킨은 안 해. 치킨 예 네, 치킨은 맞아요. 아 그냥 아 오늘 저녁 치킨 고. 와 정답. 아니 왜냐면 저거를 보고 네. 저 써 있는 글자로는 제가 처음 본 거니까. 아, 형이 네. 또 요즘에 그 OPPA로 되게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그게 순간 왜냐면 또 형이 그 공약을 걸었잖아요. 아 그죠. 길에서 만나면 치킨 사준다. 네 여러분 빨리 만나. 그 저도 허용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얼마든지 사줄게요. 그럼 아,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치킨을 안 먹잖아요. 치킨 안 좋아합니다. 네. 네 저는 태어나서 치킨을 제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네.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치킨 네, 딸려 나오는 감자나 그 안에 떡 같은 거 튀어 나오는 그건 뭐나 그건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끼부리지만 인기가요 끝나고 네. 형이 이제 치킨을 한번 그때 끼부리지만 때 맞나요? 네 치킨 파티 했을 때 그 한강에서 했던 거 말고 네네. 그 이제 치킨집 빌려가지고 팬분들이랑 같이 이제 형이 또 맞아요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또 상황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 훈이 형 훈아 훈아 어 알아 왔어 봤어 지금 봤어 글쎄 네. 훈아 어 보고 있어 나 바보 어 너 바보라고 아훈 씨 댓글로 한마디 해주세요 빨리요 우리 키스미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키스미 잘 지내서 반말이죠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까 또는 5월 네네 보고 있어요 아 진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느낌이 막 다급 되게 다급했죠 필승 국민의동님 그 네 그 걱정됩니다 몸 건강히 잘 네, 지켜주시고 네 지금 네 우리 유키스 너무 사랑하고 아 손이 좀 많이 느려졌나봐요 타자 치는 게 어? 훈민의 형님 통화 안 되나?
키스미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고. 아, 네. 통 안 되는군요. 네. 많이 많이 사랑하고. 잘 부탁해요. 잘 부탁. 탁 기억입니다. 디귿 아닙니다. 네. 아, 진짜. 그래서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여기 뭐지?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이고요. 지금 이제 네. 전화도 사실은 네. 안 되는 그쵸? 상황이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아쉽지만 이렇게 글로도 나타나줘서. 네. 국민의병 감사합니다. 오, 잘하네요. 왜냐면 저는 이제 국민의병님을 이제 평생 선배님으로 모시고. 아, 알겠습니다. 네, 살기로 했기 때문에. 네. 네. 군대 가도 귀여워, 우리 오빠. 댓글 좀 읽을까요, 우리? 키스미들 어떤 반응인데? 네, 훈오빠 보고 싶다고. 아, 또 이제 키스미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훈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본명 여홍민. 네, 여홍민 있고. 출생, 남양주. 그, 유키스 0330이라는 노래 할 때 우리 훈이랑 합류를 했고요. 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 유튜브 보면 그 저희 방송사고 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에 부르던 친구, 눈 많이 흔들리는 친구, 동공지진 한 친구인데요. 네. 아, 동공지진이라고 부르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들은 얘기라서. 형은 네. 그럼 그 사랑의 파이널라고. 네, 그렇게 불렀고요. 저는 원래 그렇게도 안 불렸어요. 아, 동공지진남이래요. 동공지진. 동공지진 OPPA. 영웅. 아~ 동공지진. 네. 수복사람. 이씨. 아, 저기. 왜요? 훈씨, 저 죄송한데, 이씨는, 네, 좀 자제해 주시고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 잠깐 이렇게 만났었잖아요. 네. 우리 훈씨가, 그, 저희가 이제 같이 그 방송 나고 난 영상이 또 이제 좀 핫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데, 아니, 형만 멋있고 저는, 아, 앞에 이상한 손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수없어. 네, 수없어. 아, 제가 애들을 넣자마자 아 안정 되찾고 수없어 바로 하면서 네 자 그 맨 처음 보면 간주가 엄청 주세요 형 주세요. 그래도 훈이 형이 그 반응 속도가 높았던 네, 간주가 이렇게 짧은데도 바로 노래를 또 그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살짝만 살포시 얹어놓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여기 진짜들 여기 있고. 예, 네, 여기 이제 살짝 우리 훈이 잘 나오고 있고. 네. 댓글에 나만 눈가락 눈가락이래 죄송합니다. 나만 손가락 눈 이상하고. 네. 또 이제 우리 그 훈 씨의 또 그런 반응이 없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또 이제 사실 뭐 일조를 한 거죠. 그 아, 그럼요. 역사 그 MBC 그 역사를 먼저 뭐 우리 준영이도 그렇고 유키스 안에 있던 모든 일들을 다들 정말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주년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거기 사진 올려놓으니까 느낌이 이상한데. 아, 이건 느낌 이상해요? 왜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만약에 진짜 우리 훈 씨 있었잖아요. 네. 긴장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땀 엄청 많이 흘릴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군대 막 전역하고 나서 뭐 해?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형 이렇게. 에, 저 진짜 긴장 많이 하고. 저는 이제 형 이제 후임 분들 네. 같이 이제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같이 맞아요. 운동했었어가지고. 맞아요. 축구할 때. 네, 축구할 때. 네. 되게 오래, 작년인데요, 벌써. 그쵸? 작년 이제 네. 전역하고 나서니까요. 그래서 뵀는데, 아. 되게 신기했어요. 군인으로서 사실 군인의 신분으로서 수현이 형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었으니까 후임분들이랑 같이 있는데 카리스마가 뭘 카리스마? 그냥 동네 형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훈이가 댓글로 지금도 떨린대요. 지금도 떨린대. 너무 웃기다 진짜. 네, 아무튼 아 너무 재밌네요.
청소 시작이라고. 아 이제 곧 청소 시작. 네. 그럼 우리 훈 씨 마지막 댓글로 진짜 우리 키스빈들한테 마음 담아서 딱 한마디 하고 청소하러 가세요. 네. 빨리요. 왜냐면 청소 시간은 딱 청소해야 되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도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훈 씨 훈아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 괜찮아 천천히 저희는 네 괜찮습니다. 이거 댓글이랑 반응이 느려. 아, 네, 수연 군대 이야기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유키스키스미 너무너무 고맙고 얼른 보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그냥 그다음에 보세요. 우리 분이 금방 나갈게요. 좀만 더 빨리 쳐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네. 형, 준이. 좀만 기다려. 사랑해요, 다들. 아, 사랑해요, 다들. 아씨는 왜? 손가락 합펑이 뭐예요? 손가락 합펑? 아 손가락 아프다. 아 손가락 아퍼. 아이고 그래요. 우리 훈이 귀여워요. 아무튼 나 이제 곧 저녁이요. 귀여워. 손가락 합펑. 아, 끝인가요 형 씨? 끝이에요. 아, 뭐, 아, 오케이, 오케이. 금방 갈게요. 뒤에 읽어주세요. 형이 읽어주세요. 아, 빨리 한번 해주세요. 아, 저 못하겠어요. 저도 못하겠어요. 형 잘하시잖아요. 빨리 갈게요. 나 귀엽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이제 갈게요. 다들 항상 고맙고 사랑해. 형 오지 마세요. 엄청 무서워. 형 진짜 오지 마세요. 창피해. 갑자기 땀 났어. 훈민이 형 파이팅! 어? 나 꺼졌다. 어? 다시 들어가. 아 이거 누르면 되나? 네. 네 아무튼 진짜 이렇게 진짜 시간 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댓글로라도 우리 하트. 네 와서 너무 고맙고요. 어 일단 지금 우리 댓글 진짜 뭐 물론 우리 키스미 국내에 키스미 분들도 많이 지금 댓글 달아주시고 진짜 해외에 계신 우리 키스미 분들도 진짜 많이 달아주시고 계세요. 볼까요? 네 키스미 재팬 우리 일본 키스미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댓글 좀 빨리 안 올라갔네요 그죠? 네. 우리 아, 지금 이제 우리 훈 씨가 얘기한 거를 이제 또 이렇게 댓글로 써 주시고 있습니다. 축하해요. 네, 축하해요. 네, 우리 대전 키스미 있고요. 어, 콜롬비아 키스미 있고요. 저녁 먹었어요? 예, 저희 식사 간단하게 하고 네. 왔습니다. 그리고 밥 안 먹고 보는 중 오늘 행복해서 배부르다. 네 일침 해주셔야죠. 네네 뭐라고요? 밥 안 먹고 보는 중. 아 밥 안 먹고 보시고 계신다고요? 네 이거 보고 식사 꼭 하십니다. 아, 네. 우리 아 그 필리핀 키스미 예예 계시고요. 아까 뭐 콜롬비아 키스미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용인 키스미. 용인 키스미 계셨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전 키스미 계셨고요. 네, 키스미 자판. 아 볼리비아 키스미, 볼리비아 아. 키스미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 기섭이 아이고, 기섭이 네, 우리 기섭이 들어왔고요. 네, 아 우리 기섭이도 왔네요. 네,
우리 또 기섭이도 굉장히 또 유키스 멤버로서 너무 더 넘쳐 열심히 해주셨고, 네. 또 나중에 함께 무대 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키스미고, 남양주 키스미고, 서울 키스미. 기섭 OPP, 아, 기섭 OPP. 네.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또 이제 멕시코 키스미 양재 키스미 양재동에서 거주하시고 계시는군요. 네. 경상도 키스미 네 춘천 키스미도 계시고요. 의정부 키스미 저 의정부 그런 거 좋고요. 저도 의정부에서 있기 때문에 언젠가 뵙시다. 수원 키스미 네 광주 키스미 고향 키스미 거제 중랑 키스미 거제 키스미 거제도 괜찮으시나요? 그 태풍이 그렇죠. 피해가 되게 네, 크다고 피해 들었었거든요. 진짜 네 많이 없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인도 키스미 별내 키스미 왕십리 키스미요. 오케이 네, 왕십리 왕십리 사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영국 키스미 잉글랜드 잉글랜드 키스미 노원구 키스미 종로 키스미 계시고요. 노원구 몇 동네입니다. 네. 캄보디아 키스미 관악 키스미 관악 키스미 등촌동 키스미 송파 네, 키스미 네 아무튼 진짜 굉장히 우리 금천 키스미 진짜 이 지구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키스미 이분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뭐요? 남극 키스미 남극 키스미 거짓말이라도 저희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많은 우리 네, 인도네시아 키스미도 계시고 미국 키스미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진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또 해외에 계신 키스미 위해서 제가 사실 잉글리시 터키나 봐요. 잉글리시가요. 살짝 so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준영이가 조금만 영어로 해외 팬분들께 영어로 일단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네. 형이 일본어로 그러면 제가 일본어 제가 지금 좀 고민을 해볼게요.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예. 이렇게 하면서 엄청 잘할 거잖아요. 아니요 먼저 제가 사실 제가 영국계거 하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영국계거인데 일단 또 이제 저희가 일본에서도 활동을 했으니까 네, 살짝 일본어 대 받아주고 왔어요. まずあのそうですねあの、まあユキスがあの韓国デビューして今12年12周年になりましたが、やっぱり皆さんのおかげでできたと思います。やっぱり日本でもたくさんの活動をしたんですけれども、いつもユキスが何があってもたくさん応援してくれて、今も、今もユキスが存在します。これからもたくさん応援してください。 そうですね、いつも強いのが言ったんですけれども、みんな大変なんですけれども、皆さん、いつも健康ちゃんと管理してて、皆さん元気でい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くれなんだよ。뭐라고?あ、英語で言ったら똑똑해 보인다고? 그럼 평소에 는요? 왜 한국말 할 때도 똑똑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오케이. Okay. All right. Are you ready? Actually, I'm not ready, but yeah. Hello. Hi. UKS. I'm Junyoung Lee and Seon from UKS. Thank you for Seon from UKS. Okay. Yeah, thank you for supporting us. Yes. 12 years. And thank you all the time. Love you. slow. Okay. Slow. Okay. Slow. Okay. Thinking. Okay. Yeah. I'm sorry. sorry. Because I don't speak English not well, but we need you guys love and all day, all times, we make a like. We wanna make ours good vibe and show you guys, but
I don't know. I just want to say I love you. And thank you for supporting us. Kiss me. Happy 12th anniversary. Love you. 오, 톤이 갑자기 떨어졌네요. 제가 영어를 그래도 조금 배웠었는데 다 이 갑자기 이게 그렇게 말하려니까 이게. 저도 듣기 평가는 되게 잘했는데요. 말하기 평가는 못하겠어요. 아무튼 네.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또 네, 우리가 제일 잘하는 한국말로. 이때가 성공. 네, 마지막 우리 준영이 먼저 하고 제가 네, 마지막 메시지 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뭐 아까도 인사를 드렸지만 네, 저는 유키스라는 그룹에서 막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나 안 했나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네,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제 신념을 지키면서. 12년이라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 팀에 합류하게 된 지는 7년이 됐고 형들과는 이제 뭐 8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정말 저도 얻어가는 게 되게 많았었고요. 저도 보고 배웠던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배운 것들을 조금 어떻게 더 표출할 수 있을까? 멋있게 표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응원이 정말 힘이 많이 됐고요. 아직은 뭐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그냥 뭐 전에도 제가 전시 끝나고 잠깐 짧게 소감을 올렸을 때처럼 저는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저의 색을 찾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 찾고 있고 색을 찾으면서 살고 싶고 그다음에 그냥 저답게 재밌게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수현이 형과 앞으로도 저희들만의 색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무작정 응원을 해주세요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응원해 주시는 것만큼 부족하지만 그래도 몇 배 더 돌려드릴 수 있게 사실 이게 이렇게 말로 사실은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을 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사실 얘기하는 게 더 이제 더 와닿을 수 있지만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밖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점이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요 저희를 위해서 유키스를 위해서 또 고생해준 키스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오늘 사실 기사 보니까 이제 또 단계가 또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꼭 필수로 착용하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외출도 자제하시고 저희도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몸 잘 챙기시면서 다시 웃으면서 뵐 수 있는 날을 그냥 소망하고 기다리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멋진 메시지. 갑자기 진지해져서 조금 살짝 깜짝 놀랐는데.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네, 저도 분들에게 한 말씀 한 마디 해보겠습니다. 메시지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2008년도에 데뷔를 해서 벌써 2020년도가 되었는데 진짜 시간이 굉장히 네,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사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아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12주년을 맞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SNS로 짧게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잘 안 돼가지고 사실 조금 예, 제 자신한테 좀 약간 좀 그랬는데 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어제도 이제 제가 SNS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멤버가 이제 뭐 저랑 준영이랑 훈이가 이제 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유키스란 그룹에 활동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멤버들도 많이 진짜 열심히 정말 어느 무대든 예, 다 열심히 해줬고 그 다음에 많은 좋은 추억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좀 아쉽긴 하죠. 왜냐면 이제 저는 유키스의 리더로서 이렇게 멤버들과를 약간 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키스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좀 지키지 못했다는 약간 그런 마음을 제가 항상 가지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네, 조금 네, 죄송스럽고요. 근데 제가 좀 더 네, 앞으로 이제 제가 네, 유키스 리더로서 저 수연으로서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저희 다 같이 뭐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같이 한 무대에 서는 거는 진짜 항상 꿈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유키스 네, 그룹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준영이도 이제 각자 지금 개인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 그런 것도 이런 저희 그룹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무슨 말 해야 되냐.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하고 싶은 말을 시조에 담아보는 거야. 이게 머리 이게 머릿속에는 이게 마음이랑 머리에는 막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저도 지금 막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예 우리 진짜 열심히 어디서 뭘 하든 간에 진짜 열심히 합시다. 일단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예, 올해는 좀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저희 뭐 이렇게 다시 이제 많은 분들이 유키스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무대했던 것도 같이 무대했던 것도 찾아봐 주시고 네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게 사실은 저는 되게 형들이 멋있었던 지점이었습니다. 그 형들이 열심히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에 와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점점 이렇게 회자가 되는 걸 보고 형들이 되게 열심히 치열하게 잘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없었던 멤버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되게 말하고 싶었어요. 형한테도 그렇고 다른 멤버 형한테도 그렇고 훈이 형한테도 그렇고 그냥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온 건 너무 이제 미안한 마음을 좀 이제 형이 그런 족쇄들을 좀 풀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잘해봤고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에서 많은 분들한테 회전받고 사랑받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마다 왜 그 다르잖아요. 그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마다 뭔가 남들에게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형들은 이미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었고 지금도 점점 이제 다시 회자되고 저는 이제 동생으로서 그리고 또 유키스의 팬이었던 사람으로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형한테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12년 동안. 네, 앞으로 더 12년 동안 했던 것보다 더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뭐든. 네, 그래서 저희도 네, 좋은 음악으로 좋은 무대로 네, 여러분께 보답드릴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드리고요. 예. 인스타그램 이 라이브가 5분 네, 이제 네. 1시간밖에 안 돼서 네, 저희는 이제 인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또 하고 싶은 말 없죠? 저희는 저희들만의 색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안전 조심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색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각자의 길은 다르지만 마지막 도착점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키스 멤버로 활동을 해줬던 우리 멤버분들도 항상 건강하고 네, 하는 일 잘 되길 진짜 제가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지금까지 유키스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안녕. 12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12년 동안. 아유 울 뻔했죠. 울 뻔했네. 끝났어? 나 끊지 않았어. 끊지 않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